LG전자가 30일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액 15조 6,292억 원, 영업이익 6,5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4%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2분기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매출 증가를 이끈 사업 부문은 생활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전사업인 H&A 사업본부의 경우 매출액 6조 1028억 원, 영업이익 717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 사상 첫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전 지역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이익은 해외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무선 청소기 등 신가전 판매 확대, 에어컨 성수기 진입, 원가 구조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2분기 기준 가장 높습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본부는 매출액 3조 6,712억 원, 영업이익 2,0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럽과 중남미 등의 수요 감소와 지난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라는 변수가 없었던 점이 실적 하락의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업이익도 수요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 등 마케팅 비용 증가와 환율 약세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업 손실은 지난 1분기 2,035억 원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4G 및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 전략 스마트폰 GA신큐와 V50신큐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평택 스마트폰 생산 라인의 재배치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 등이 적자폭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